줄기도 많고 꽃망울도 많고 목대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지은타샤 TV입니다. 오늘도 아침에 잠깐 해가 나오다가 또 흐렸습니다. 자, 오늘 아침 일찍 택배가 도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쪽에 지금 여기 바이솔동, 저기 지소니타운 여기에 들어갈 아이들을 주문한 아이들이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택배 언박싱을 좀 해볼게요. 우리 야생화 택배 포장 중에 이렇게 포장 오는 게 제일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세워서. 이 아이는 대풍등이네요. 대풍등을 여기 긴 가지를 다 잘라서 보냈네요. 그냥 보내줬으면 좋았을 텐데. 대풍등. 이 배풍등은 제가 작년에 구입을 해서 심었는데요. 월동을 한 건지 못한 건지 아직 싹이 안 보여요. 그래서 혹시나 월동을 못할 경우 생각을 해서 드렸답니다. 애지간한 건 지금 싹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배풍등이 도대체가 기미가 없어요. 노지에서 월동시키다가 하우스에서 월동을 했는데, 자, 요거는 백산풍로초네요. 백산풍로초, 애기지손이라고도 하죠. 와인컵 지손입니다. 와인컵 지손이. 와인컵 지손이 좋은 게 왔네요. 밑으로도 뿌리가 이렇게 많이 나와 있어요. 와인컵 지손이. 얘는 완전 애기인가 보다. 뿌리가 없네. 밑에 별로 실뿌리만 있네요.
청아지손이 중품보다, 여기 청아지손이 중품보다 좀 작은 사이즈예요. 줄기가 굉장히 많아요. 꽃망울도 지금 많이 있네요. 줄기도 많고 꽃망울도 많고 목대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여기도 와인컵 지손이. 백산 풋무침입니다. 이것도 백산 풋무추. 백산 풋무추. 이게 백산풍로치, 요거는 두 뿌리가 두 개인데 요런 게 왔네요. 백산풍로치를 막 그냥 이것저것 막 섞어서 보냈나봐요. 좋은 것만 보낸 게 아니고 이것도 백산풍노초. 얘네들이 노지 월동하고 나와서 이렇게 조그만 건가? 월동을 시켰나요? 요거는 흰색. 아, 흰색이라서 이렇게 작구나. 풍노초도, 그래, 풍노초도 흰색들이 밥이 작아요. 요거는 핑크색이고 얘네가 흰색. 흰색이라서 이렇게 작은 아이들입니다. 꽃들이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흰색들이 밥이 작고 몸집도 작고. 밥이 작은 그 몸집이 작은 건가? 백산풍로초 흰색은 제가 없었어요. 연핑크하고 진한 분홍색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여기 흰색이 있길래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것도 배풍도. 배풍도 다 잘라서 왔고. 자, 와인컵 지손이. 와인컵 지손입니다. 요건 나비수국이에요. 근데 우리가 흔히 보는 그 나비수국, 이거 월동을 못합니다. 제가 작년에 월동시킨다고, 아니 집 안에다 들여놨다가, 그 냉해 입었던 아이 집 안에 들여놨다가 또 이사 오면서 여기 보일러실에 들여놨다가 또 하우스로 옮겼다가, 아 자꾸만 환경이 바뀌니까 애들이 지금 거의 돌아가시려고 해요. 실패를 했어요. 보관하는데 나비수국 실패를 해서 또 나비가 보고 싶어서 요 아이를 주문을 했습니다. 자, 요렇게 한상 차려졌습니다. 요 아이들은 이제 바로 심을 거예요. 청아지손은 제일 위쪽에 가운데에다가 심고, 여기 와인컵 지손이 그 다음에 심고, 와인컵 지손이들 이렇게 세포트. 지금 저기 월동 시킨 아이들이 잘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모르겠어요. 그리고 배풍둥. 그리고 요 앞에가 요거 세 개가 흰색 풍로초예요. 흰색 풍로초. 흰색들은 이렇게 작아요.
이렇게 작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연분홍색일지 진한 분홍색일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지금 꽃망울을 달고 왔는데 모르겠습니다. 꽃망울들은 다 달고 왔네요. 여기도 있고 여기 얘는 세 개나 달았네. 꽃망울을. 그리고 여기 나비수구. 나비수구 요 아이들을 또 이제 올해 잘 키워서 올해는 이제 하우스가 있으니까 하우스에서 이제 장소 이동하지 않고 잘 보관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풍로초가 두 개를 주문했는데요. 요것도 흰색이에요. 제가 흰색이 거의 흰색이 이게 귀한 거라서 요 흰색이 보이길래 두 포트를 또 주문을 했습니다. 자, 얘네들은 뿌리가 어떤가? 뿌리가 그렇게 실한 것 같지는 않네요. 뿌리 실한 아이들은 이 밑으로 뿌리가 많이 나와 있답니다. 자, 나이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또 심어 볼게요. 자, 이렇게 청아 지손이는 저 위쪽으로 심고요. 아, 이렇게 와인컵 지손이랑 백산풍로초랑 심었는데 택도 없네요. 자, 요만큼 가지고도 택도 없습니다. 좀 더 구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아래쪽이랑 요쪽에는 이제 노지 월동한 아이들이 새싹이 올라올지 모르겠는데 안 올라올지 또 모르고. 아휴, 참. 택도 없습니다. 여기가 꽉 차야지, 꽉 차서 꽃이 많이 펴야지 아주 정말 아름답거든요. 근데 여기 이 화단이 먼저 화단에 한 3배 정도 되다 보니까 먼저 화단은 요 정도면 꽉 찼어요. 근데 택도 없습니다. 구매를 또 해야 되겠네요. 아이고, 지갑이 계속 털리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저 먹는 거 줄이고 먹는 거 안 사 먹고 여기를 완성을 시켜야 되겠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